할렐루야! 우리 인터넷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이렇게 기이하게 출발하는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이어 계속되는 우리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이 밝히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최고로 영적 계시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도 요한의 영적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정말로 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얼마만큼 공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쓰여지기까지 이건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서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또한 그 기록된 이 영의 얘기를 읽는 우리나 영의 세계에 착안하거나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사도 요한도 그 계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강력하게 강조한 그런 적이 있죠. 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요한복음에 대한 시각과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점, 쉽게 얘기해서 그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탄생을 하실 때부터 기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소위 신학적으로는 선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선제성을 밝히고 있고 그것으로서 요한복음의 서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지하셨던 예수님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근본과 그분의 정체성과 특징을 영으로 보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근본과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 명제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 다를 필요는 없지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러나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자 첫째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 자,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봐보면 이 태초란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슈트, 이 베레슈트라는 이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영어에 있어서 in the beginning, 또 요한복음에도 in the beginning은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이 창조되는 정점의 태초. 다시 말해서 우리 3차원의 그 시간, 3차원의 시간이 작동되기 시작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기점, 미 되는 태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지면서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만물 피조물 개념의 태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아르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아르케는 이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도 원리, 원인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을 아케알레지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이 아케라는 말이 바로 이 아르케에서 온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조세, 세 중에 가장 시조가 되고 가장 먼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조세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거 역시 아케오옵테릭스, 아케오옵텍스란 말을 썼는데, 여기 이 아케오가 역시 이 헬라어의 이 아르케라는 말에서 온 말로서 최초란 그런 뜻을 그런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르케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그리스 철학에서 쓰던 용어로서 어떤 것에 가장 시초적이고 가장 원리적이고 가장 처음적인 의미로 썼던 용어로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원리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데모크리스토스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를 묶여서 원리와 원인.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철학은 이 원리와 원인의 근본을 밝히는 것이 이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의견에 의한다면 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것의 원리와 원인을 탐구한다면 철학자들의 관심사도 이 세상, 이 피조물, 도대체 이것은 누가 창조했을까? 도대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블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근본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초를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질문만 있을 뿐 답은 없다고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했던 이 아르케라는 용어를 빌리고 있지만 이 용어가 절대로 하나님의 태초나 하나님의 시초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용어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렇게 참고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태초나 하나님의 시작이나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문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했던 이 언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태초나 하나님의 시작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용어를 빌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시간이 없는 그런 영원전의 이 영혼의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아르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니 이때부터는 말 자체가 이게 그렇죠. 자, 그렇게 쉽게 해서 시간이 없는 영원 전부터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로 창조가 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존재의 근본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분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 역시 이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세계의 법칙성, 그 다음에 생명과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이성적 원리,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이성적 원리에 근거한 어떤 사상체계나 어떤 그 언어, 다 이런 의미로 이 헬라 철학에서 써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선제하셨던 예수님을 절대로 설명하거나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용어예요. 제가 어떤 그 철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로고스 한 단어를 가지고 100회분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회분이 아니라 1000회분, 만회분, 10만회 강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용어를 예수님의 선제시된 예수님을 절대로 담을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어의 한계를 아셔야 되고 언어 학자들도 이걸 아셔야 되고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도 언어에다가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묻게 되는 이런 오류를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해야 되니까 우선 이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정도의 얘기만 이렇게 귀합을 해봐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법칙과 규칙이 되고 이성적 원리와 사상의 원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선지하셨던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영원하시고 그분 존재 자체가 법이고 이성이고 생명이 되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뭐 어떤 지시대명사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철학 용어를 빌린 요한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 계셨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일체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이 함께 계셨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신학적인 단초를 여기서 제공합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삼일체 신학에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로고스의 존재가 위격이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처음 시작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풀어나갈 때에 이 견해가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 이 신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장애물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다, 세계다, 이거 자체가 3차원의 물질, 3차원의 공간 개념에 갇혀서 물질 개념에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가 세 개가 세 개가 하나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납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인간의 3차원의 눈과 귀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삼일체를 접근하는 한은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삼일체론을 우리 영혼 속에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숫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런 불가능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삼위일체론 갖고는 절대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명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더 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제 이 명제적으로
첫 줄부터 딱 못을 박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시각이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각에 주목해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만물의 창조주이셨다. 자, 이제 이 로고스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를 이제는 관계의 개념으로, 관계의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가 우리 피조물의 어떤 관계냐? 바로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이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절에 봐보면,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다시 이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만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봐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뒤에 힘자, 뒤에 이게 미음이 붙게 되면은 그것은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수형이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부분을 설명할 때 또 사용하는 신학적인 단서이기도 하죠. 자, 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복수, 삼위가 하나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인 그 조덕 신학 책에 봐보면 삼위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함께 계시던 그분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한 주역임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그 특유 화법들은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 일러준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라 해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했고 결국은 아버님의 작품이요 예수님의 작품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다고 해도 무방하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무방하고 어느 용어를 쓰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 이 말씀으로 계셨던 나중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의 존재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주역. 자,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 이 함께는 헬라의 프로스. 이 프로스는 이 전치사인데요. 뭐뭐 에로, 뭐뭐 가까이, 뭐뭐 곁에 있는 등의 뜻으로 쓰이는 이 전치사인데 이것은 예수님, 다시 말해서 로고스와 하나님께서 같이 인격적으로 동거, 이 동거란 용어가 좀 이렇게 그런데 이 인격적으로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중에 또 이 구절이 굉장한 의미를 우리한테 또 제공합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이 하나님과 이 로고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자, 이런 의미로 같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장차 피조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장차 이 피조물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단초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는 지연받은 모든 것은 모두 그가 있어 창조됐음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보좌들, 권세들, 주관들, 정사들 모두 그에 의해 창조되고, by him, 그에 의해 창조되고, 또 for him,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도 이 사실을 깨우쳤어요. 사도 요한이 깨우칠 수 있는 수준의 이 영적 수준을 바울도 깨우쳤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셨잖아요. 그분의 그 유명한 그 게티버그 연설 여러분 아시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자, 백성에 의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에 의한. 자, 이것이 저는 이 바이블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창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낳고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창조할 때부터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관계성으로 이제 우리와 설명을 하시면서, 자,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밝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절에서 밝힘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에서 모든 것이 동등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이고 동격임을 밝힌과 동시에 이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조물을 창조한, 거기에 우리 인간도 포함을 해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한 이분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과 연계시켜서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상태가 복수행 하나님의 표현인 엘로메로 표현했었다가, 요한복음에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의 주역임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이제 장차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피조물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말씀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 어떤 사람한테 선물 상자를 열 때 이 포장지를 딱 해놓으면 우리는 그 안에 절대로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그 대학 축제 때 큰 박스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한 그 선물이 있었고 조그마한 박스에다가 포장을 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당연히 큰 것을 택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큰 박스 안에는 사탕 하나밖에 안 들어있었고 작은 박스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포장지 하나만 싸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요한이 로고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무슨 소로 압니까? 그 무슨 소로 알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요한의 영성이 그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영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요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 우리 이 인간의 영혼의 퀄리티와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하나님 그 품속에 있던 그 비밀의 핵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주 크고 깊은 비밀까지 깨달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계시를 줘야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이 부분을 밝혀서 제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하고 광대한 이 세계를 활짝 펼쳐서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사도 요한은 간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즉 우리 인류를 위한 빛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아주 정말로 영적인 계시 세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하심은 이 로고스는 이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바로 장차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빛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차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빛이 될지 아닐지 그걸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거를 왜냐 이때는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이고 천지 만물도 창조되기 전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할지 안 할지도 전혀 모르는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장차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간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반드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로 사람의 빛이 될 존재로 장차 사람의 빛으로 나타날 존재로 근본 존재하실 때부터 그런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것이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필시 이것은 때가 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울지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을 지켰구나. 사람을 창조하겠구나. 그럼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될 수밖에 없음을
이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계획과 장차 행하실 일이 짐작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함부로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다를 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생명 자체가 사람들의 빛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의 요소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의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계실 때는 생명인지 우리 피조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기조한 것은 장차 우리들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어설프게 갖다 들이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 자 사도 요한과 쌍벽을 이루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사도 요한처럼 보지 못한 면이 있지만 이 베드로는 또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것을 New International 버전은 He was chosen before. He was chosen before. 그는 창세전에 이미 chosen, 선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King James 버전에서는 Who verily was foreordained. 자, foreordained. Ordained. 자,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Ordination. 임직. 임직식 할 때 우리는 영어로 이것을 Ordination. 다시 말해서 Foreordained. 그러니까 미리 안수가 되어졌다. 미리 내정이 되어졌다. 미리 선택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 Ordination. 이렇게 임직이 이 목사 안수, 뭐 장로 집사 장리 이것이 미리 됐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메시아, 우리에게는 구세주, 하여튼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창세 전에 이미 foreordained, 이미 안수되어서 이미 내정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요. 이 창세전이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의 태초 예 창세전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에 그런 의미의 창조전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피조물의 태초 그런 피조물의 창세전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개념, 영원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그 개념부터 이미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응? 인간을 위해서 이미 초전 택하해진 분이고 foreordained 미리 안수되어서 내정되어진 그런 분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거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들 한 영혼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근본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생명의 가치가 그때부터 그슬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요 우리 온 크리스찬들의 온 영적인 비밀을 짜내서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치예요. 이거 깨닫고라는 우리 인간의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자, 근데 이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빛이 알고 보니, 그 빛이 상징하는 바가 알고 보니,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봐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자, 언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그렇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 이 창세기 1장 이게 몇 절이던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3절이네요. 예, 예. 바로 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딱 그 말씀을 딱 캐치를 합니다. 그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이실 것임을,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임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빛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I am the light of the life. 나는 생명의 빛이다. 자기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러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하느라 라가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펼치는 전제예요. 사람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가 전제예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가 전제예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가 이게 전제예요. 자기 백성이 오겜에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가 요한복음의 전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과 대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미리 답을 알려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아. 사람들은 못 깨닫고 영접을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알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서 예수를 깨닫게 해줘야 말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복음 반드시 성령의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보지 아니하면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독서량이 작기 때문에 전 세계 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조명한 것을 저는 별로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뭐 있는데 제가 안 봐서 그렇겠죠. 뭐 있는데 안 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장차 이 사도 요한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영접하지 못했던 이 예수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론에 관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성령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차차 공부해 가면서 그렇구나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재미가 이제 갈수록 더해져 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